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네, 저는요 오늘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그저께랑 어제 둘 다 시험을 봤고 이제 오늘 내일 시험 보면은 시험이 끝이 나는데 한번 시험 기간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부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심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7000원씩 보내주세요. 나 어제도 안 보냈는데. 나 정진영한테도 안 보냈는데. 여기는요 저희 학교 근처에 나들목이라고 시켜서 오늘 저는 제육을 먹습니다. 계좌번호 올려드려야겠다. 아 졸려. 뭐 때문에 시험 몇 30분이나 올려드려. 번역이 안 돼. 수업이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이 보강이라서 금방 끝내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셔가지고 그냥 꽉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6시 반부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얼른 공부 빡시게 남은 거 하고 시험 보러 가려고요. 일단 공부하러 갈게요. 안녕. 저는 이제 공부 끝나고 시간이 돼서 시험 보러 갑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볼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잘 보고 오겠습니다. 볼게요. 자, 저는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교수님이 실수로 시험 본 밖에 내신 문제를 빼고는요 다 맞춰가지고 아마 만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또 교수님이 시점을 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시험을 잘 봤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집 가서 좀 씻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내일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보다시피 너무 어두워졌고요. 저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집에서 너무 푹 쉬는 바람에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학교를 가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늦어가지고 간식 사서 가는 중이야. 그냥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무슨 안녕이야 맨날. 앞으로는 안녕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안녕. 장난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걸 찍으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찍어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저는 이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게 찍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일단 공부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러 들어왔네요. 공부하고 계시죠? 그럼요. 위에 사람 모으십니다. 나 지금 왔는데 머리 식히러 가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너무 들리네.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못해 먹겠네요. 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올라갔네요. 올라간 영상 좀 확인해볼까? 여러분 저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힘이 안 나요.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버렸어. 여러분들 시험 공부 진짜 파이팅 하세요. 못했다.
전국고 힘내세요 여러분. 이 전국의 학생분들 파이팅. 네, 그리고 여러분 주세요.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나도. 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교도 사상이라는 과목 공부할 거고요. 저는 이제 처음 공부. 11시 28분에 처음 공부. 네 아직 시험까지 14시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충분해요.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시험 범위도 뭐였다 왔다 빨리 안 되는데 공부는 아직도 제가 전방으로 찍히고 있는데 부담감 원래 잘 하시려고 딴짓하지 마시고 안해 딴짓하고 한다고 공부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딱 3시까지 공부하고 했고 끝내고 3시까지 아니 3시까지 근데 원래 야식은 수능기는 야식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끝나고 야식은 또 자는 거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오! 왜 때리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난 좀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건 잘 건데 야식을 왜 먹어? 나도 배고픈 거 잠깐 못 자서. 아니 근데 지금 카메라 켠 지 5분 됐는데 우리 공부하다 했어.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싫지? 꿈이 안 된다? 그럼 지금 야식을 시켜 먹고 얘기할까요? 말 먼저 꺼내는 사람은 야식. 먹고 싶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니까 찬양 한번 봅시다. 자, 진짜 하려고요? 네. 뭔데요? 물건 마신 거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그건 안 들어봤어. 큰일 났네. 이러고 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러고? 아, 이거 좋아하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와. 자, 우리의 시험에 이런 어려움도 주님은 아십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대신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보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응답하시네. 여기까지 하나의 나의 의자를 넣으니까 다시 공부합시다. 이제 루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볼까요? 네. 루터 영화를 보셨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자, 루터 조정근사님의 루터 실력 한번 봅시다. 자, 루터 1483년생 사실 우리 지금 외형도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자 저희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요. 이제 새벽 몇 시에요 지금? 아 2시 52분. 근데 충격적인 건 내가 공부를 3시간밖에 안 했다는 거지.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의 아픈 마음 마치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습
모든 상황에 뭔가 하시네. 정신대 많이 오세요. 네,